전체적으로 활기를 되찾았답니다. 보통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이 네. 좀 침체 일로를 걷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 시장은 지금 낮에도 물론 그리고 저녁도 활기차게 넘치고 있습니다. 평소 야시장을 하기 전보다 매출이 한 20% 정도 이상 상승할 만큼 잘 되고 있습니다. 이야, 요 부평 깡통 시장이 아주 그냥 들썩들썩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심심한 시장은 이제 안녕. 평일엔 3천여 명, 주말엔 6천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왁자지껄한 시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혹시나 손님들을 뺏길까 걱정했던 기존 상인들도 야시장 덕을 톡톡히 본다고 합니다. 인파가 몰리니까 음식도 또 여기저기 많은 데도 많고 또 새로운 음식도 많고 다 손님들이 반응이 좋아요. 이거 부산에서 유명한 시어포터 아니에요? 그것도 좋아하세요. 네, 먹겠습니다. 역시 겨울에 호떡이잖아요. 부산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주전부리 씨앗 호떡입니다. 이렇게 씨앗을 가득 넣어주는데요. 기다리는 줄이 정말 길었어요. 사실 호떡 하는데 유호떡인가 봐요. 네, 이게 그 유명한 부산 찹쌀 씨앗 호떡입니다. 뭐라고요? 부산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네? 찹쌀 씨앗 호떡. 이야, 아니 여기 이렇게 마이크까지 달고 계세요. 네, 줄이 좀 길어져요. 네. 길어지면은 대기분들한테 손님 기다려서 정한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은 호떡을 그냥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진짜 양해 좀 하기도 하고 우리 애기들 오면은 애기들하고 네. 농담도 하고 지방에서 오신 분들, 뭐 서울에서 오신다든지 경기도 강원도 오신 분들 이제 연고지도 한번 물어보시고 하다 보면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웃기지고 이제 그런 거죠. 와, 개인 뭐 바쁜 가운데도 손님들을 배려하시는군요. 호떡집에 불났다라는 거죠. 네, 언제쯤 내 차례가 오나 싶을 정도로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저도 드디어 한 입 먹게 됐습니다. 씨앗을 꽤 많이 넣었어요. 진짜 맛있게 드시는데 아주 좋죠? 와, 이거 달달한 호떡 사이로 그냥 담백한 그 견과류 씨앗이 씹히는데 맛있죠? 우와, 한 입 먹으니까 말하기 싫고 빨리 먹고 싶다. 일반 시장과 다른 이 야시장만의 색다른 모습. 부평 깡통 야시장이 맛있는 야시장으로 우뚝 설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이보다는 점점 활성화되구나, 더 좋아지는구나. 양쪽 상인들하고 우리 야시장 상인들하고 화합이 잘 돼가지고 자리가 잘 잡히면은 서로 이제 이 시장 전통시장이 부평 깡통 야시장하고 부평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더 좋아질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점점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보고 먹고 마시며 사람들과 부대끼는 전통시장 본연의 매력이 넘쳐흐르는 곳. 매일 밤 축제가 벌어지는 부평 깡통 야시장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지금까지 부산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전 해외여행 가면 먹는 게 반이거든요. 저기 가면 여러 나라 음식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으니까 뭐 더 이상 팔할 게 없네요. 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여행 가서 저녁에 참 뭘 해야 될지 고민인 경우 많은데 네. 12시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서 저도 씨앗 호떡 먹어보고 싶네요. 네. 자, 이 여행에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광들 네. 만나봅니다. 여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매서운 겨울추위로 꽁꽁 언 강원도의 겨울 풍경을 준비했습니다. 설악산의 멋진 설경 그리고 추위를 기다려온 황태 덕장까지 겨울이 더 아름다운 강원도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힘찬 파도가 쉼없이 밀려와 부서지는 동쪽 땅. 새하얀 물보라가 이는 강원도 양양의 바다에서 눈과 산의 나라 겨울 설악으로 향합니다. 한가위가 지나면 눈이 내려 한여름이 되어서야 녹는다는 설악산. 산마루에는 오래도록 눈이 덮이고 암석은 눈처럼 휘어 설악이라 불린다고도 합니다. 이야, 이거 그냥 그 자체로 작품이군요. 이 하늘을 이고 서 있는 것 같아요.